불평 없이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좋아하는 건 이건 혁신할 거라는 이유는 안 되죠. 이건 절대 안 돼. 더 방법을 말씀드릴게. 이제 학년 말이 되면 11월, 12월 되면 학교 교육계 평가를 하게 되죠. 근데 학교 교육 평가 보통 한 4쪽짜리 되면 맨 끝에 보면 기타, 이게 네이버 박스가 있어. 그때가 그게 멍석인 거야. 그때 말을 해야 돼. 거기다 다 써버린 거야. 좀 1년 아무리 혁신이라고 학생 특별하라도 놓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그거를 평상시에 꼬박꼬박 컴퓨터에 교육계 평가해 정리를 해놓으셔. 하다 못해 무슨 과학의 달 행사 했는데 이제 담임이 좀 과도하게 들어갔다. 이런 거 있을 때. 또 해피는 계약을 왜 월요일에 해? 바보처럼. 월요일에 애들 자살률이 제일 높거든요. 그럼 그 목요일 좀 하면 좀 얼마나 좋아? 어쨌든 나와서 스트레스 받으려고 그러는데 또 주말이야.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또 수능 다음날 수업 돼요? 안 되잖아. 그 수능 강도 우위자도 제가 잘한 일 중에 하나. 교육감님들한테 매 4년 전부터 찔렀어. 아, 노키노키 의자들도 좀 하나 와줘. 작년에 놓기 시작했죠? 박수 한번 쳐주세요. 네. 그러니까 제가 수능이 무정했냐면 말하고 살자야. 말 안 하면 누구도 몰라. 귀신도 모르니. 아, 저 이재정 교육감님이 저 패치를 받아주시더라고. 저는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근데 제가 스팸을 보냈어. 사람만 있으면 보내고 수능 감독 그 선생님들 현장 의견을 수고했더니 이재중 교육감님 딱 한 번 답장 올리세요.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됐다. 교육감님들이 뜨는 거 되더라고. 그래서 학교 교육계에서 평가하다가 그걸 다 정리하셔서 또 영국 기획 선생님 또 너무 바쁘잖아. 그거 정리하려면 파일로 해가지고 보내드리면 연구부에서 그거 항목별 쭉 해서 그래야 혁신이 이제 해마다 똑같은 오류를 반복할 수 없어요. 그거 몇 개 가지고 담임 해서 다음에 연도에 반영하시면 된다. 또 일도 문묵이라는 사람이 몰아주지 말고 학년 말에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. 제가 부장할 때 내년에 우리 부서 해체한다 생각하고 N분의 1이 되게 하죠. 생활지도 부장인 저도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. 왜 총괄 기획 이렇게 써놓잖아. 그거 안 되고 잘못하면 사기가 돼. 그냥 저도 N분의 1 할 테니까 모든 분들 해주세요. 그래서 해고 선생님들이 짬뽕 시키고 빼갈 시키고 자 토론해 봅시다. 그제서 이제 일 안 하면 농땡이 부리던 청년들도 할 수 없지 뭐. 왜냐면 딴 데 보낸 데는데 어쩔 거야. 물론 협박도 없지만 연구를 해서 그 다음부터 시행을 했습니다. 자, 뒤에서 말하면 무엇이다? 뒷담이야. 앞에서 말하면 무엇이고? 제 앞에서 말하면 내년에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